이게 M 브리티시 리퀴드 숍인데요. 리퀴드 숍, 솝, 그러니까 비누란 얘기죠. 코코넛 오일하고 올리브 오일을 배합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얘는 여기 그 내용 중에 10도 이하에서는 고체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 두면 이제 액체라는 거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 브리티시 M에서 그 치약, 칫솔 나오고 샴푸 뭐 린스 이런 거 나오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가 이렇게 뭐 바디 관련된 것들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300ml 거고 합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거품을 낸 후에 샤워할 때 제가 지금 일단 살짝 해볼까요? 이게 눌러서 쓰는 건데 그냥 뭐 누르지 말고 일단 그냥 한번 거품에서 거품이 얼마 정도 이게 되게 쫀쫀한 거품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또 부으면 너무 또 부을까요? 그래도 좀 부어서 해봅시다. 이렇게 부었고요. 이렇게 해서 쫀쫀한 거품이 나는지 이렇게 물을 묻혀야 쫀쫀한데 아 이게 쫀쫀한 거품이라는 게이 느낌이네요. 이 쫀쫀한 느낌 보이세요? 이거 크림 아니고 솝이거든요. 잠깐 물 묻혀볼게요. 다시 이렇게 묻혔고 이게 어떤 거품 정도가 나는지 물을 제가 묻혀보겠습니다. 물을 묻혀도 이게 거품이 막 크게 일진 않아요. 보시면 이 정도? 이 정도의 거품인데 이 거품이 일면서 느껴지는 건 보세요. 처음에 거품 별로 안 나죠. 근데 이게 거품이 일면서 이런 쫀쫀한 거품이에요. 그냥 이런 펄펄 거품이 아니라 이런 거품? 감이 되게 좋겠네요. 이런 거품. 이런 거품이니까, 이런 느낌. 느낌, 소리 들리시죠? 쫀쫀한 거품. 마음에 드네. 쫀쫀한 거품이에요. 쫀쫀한 거품으로 이렇게 손을 씻으면. 이 거품이면 보통 바닥에 떨어지는데, 얘는 바닥에 안 떨어지잖아요. 이런 쫀쫀한 느낌? 괜찮네, 이거. 제가 한번 손을 다시 씻어볼게요. 제가 약간 뽀드득 뽀드득 느낌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뽀드득 뽀드득해요. 씻고 났는데. 되게 좋네, 이거. 촉촉하게 씻겨지는, 그러니까 얼굴 클렌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클린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뚜껑 이렇게 하는 게좀 불편한데, 펌핑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면 씻을 때는 이거 눌러서 짜고 이런 게 손에 막 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어쨌든 브리티시엠 괜찮은 브랜드죠. 한국에는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쓰더라고요.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디 쫀쫀하게 닦기에 좋아요. 어쨌든 코코넛 오일하고 올리브 오일 배합해서 만든 거니까 민감성 피부에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써보세요.